이렇게까지 결론이 날 줄은 저희도 전혀 상상을 못했었죠. 방송 전날 밤에 저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아이템을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우연찮게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제 송이 실종 사건을 사실 먼저 보긴 했어요. 맞아, 저건 항상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 됐지라는 궁금증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서 이제 실종되셨던 전옥분 씨에 대한 사건에서 알게 됐고요. 이 미제 사건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왔다 팀은 웬만한 미제 사건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미제 사건 전담팀에 연락을 해서 이 사건은 어떻게 수사가 되고 있습니까? 라고 연락을 딱 드렸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건인데 그거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좀 알아봐야겠다 싶은 생각에 가족분을 이제 연락을 드리게 됐고 취재를 진행을 하게 됐죠. 경찰의 인터뷰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살인이라고, 타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사 사건인 상태로 수사를 했던 것이고 2011년 2월 28일자로 이 변사 사건은 내사 종결된 상태로 문서들은 보관소에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 내사 종결이 됐다는 것은 현대는 닫아놨지만 추후에 결정적인 제보나 꼭 수사를 해야 될 여건이 만들어지면 다시 열 수 있다 는 건데 9년 동안 한 번도 열린 적은 없었죠. 지금까지 열리지도 않았고요. 근데 살인사건으로 전환이 된다면 지금 저희 방송에서 많은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또는 뭐 법의학자 분들께서 나와주셔서 이거 무조건 타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경찰에서 다시 재판단해 준다면 그러면 이거는 다시 살인사건이 되어서 미제사건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지방경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공소시효는 없는 거예요. 아니 현재까지 연락이 없고요. 저에게도 연락이 없고 이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유가족분들에게도 연락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은 유류품 확인서는 저희가 최초에 인터뷰 요청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확인서가 꼭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 그럼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라고 했었는데 2주, 3주 되어가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에서는 장례식장에서 남편분께 전달했다. 박스에 밀봉이 줬다고 하고 있고 남편분은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유가족이 받진 않았을까라는 생각 저희도 해봤어요. 혹시나 남편분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당시 아들, 딸들이 중3, 중1, 9살이에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또 아이들에게 주고 확인서를 받지 않았겠죠. 미성년자니까.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은 친정 식구들. 오빠, 언니, 뭐 올케 다 여쭤봤죠. 그래서 알아봤더니 당시 장례식 날 오빠분들과 올케들이 오셨는데 그분들도 확인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해서 한 번만 더 누가 받은 적이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옷이나 신발 같은 증거물이 전옥분 씨 거가 맞는지 확인해달라 해서 경찰서 뒷마당 울타리에 옷을 이렇게 널어놓고 건조시키는 작업을 할 때 한번 본 적은 있다. 그게 전부다. 우리는 그 뒤로 유류품에 대한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받았다 안 받았다 얘기를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방송 전날 밤에 저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시신을 인계했다는 그 확인서도 현재 찾지를 못해서 이미 퇴직한 전직 경찰분들에까지 연락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퇴직한 분들은 당연히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죠. 근데 그분들에게까지도 현재 수소문을 하고 있다라는 게 방송 전날까지 저희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2002년 9월 26일 밤에 실종이 됐고 그 다음 날인 9월 27일 오전에 신용카드 이제 분신 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만 해도 단순 가출로 인지를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단순 가출자가 그냥 가출하는 과정에서 버리고 갔을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인지를 했던 거지 뭔가 살인사건 또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범죄의 증거가 30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고 인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조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경찰의 확인 결과 조서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우영 씨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다만 보고서 내용상에
이 유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어디에서 주었고 어떤 연락처를 씁니다 정도 있었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이 혹시나 범인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도 있는 건데, 저희가 만났던 이제 범죄 심리학자 분들은 카드를 습득해서 직접 가져다 주는 과정이 본인이 노출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범인은 아닐 것이다. 다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그 공사장이 어땠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당시 어떤 현장이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거를 놓치는 게 굉장히 아쉽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경찰에게 그 남편분께서 여쭤봐서 성함이랑 다니는 회사랑 당시 016 전화번호, 016 번호를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추적을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016 번호 지금 현재 추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 번호로 010 번호로 전화를 했던 번호들도 알아봤는데 전화 가능한 모든 번호에 연락을 드려봤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연락 가능한 이우영 씨를 다 찾아서 50여 분의 이우영 씨랑 통화를 했어요. 뭐 생년월일을 안다거나 저희가 나이나 이런 걸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모든 이우영 씨들에게 연락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찾지는 못했죠. 저희랑 통화됐던 강모 건설에 실제로 다녔던 이우영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016을 쓰지 않고 011만 써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근데 이건 경찰이 수사 의지를 갖고 한 번만 더 수사를 한다면 경찰은 저희와 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방 찾아서 뭔가 수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함께 공분해 주시는 걸 보면서 가족분들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저희가 취재하고 싶다고 요청드렸을 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화성 이춘재 사건 보니까 DNA라는 게 나오던데 경찰서 어딘가에 지금 이제 보관이 되어 있을 텐데 우리도 옷 좀 찾아서 DNA 검사만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피디님. 저희가 그거는 충분히 경찰에 요청드리면 경찰에서도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였는데 이렇게까지 결론이 날 줄은 저희도 전혀 상상을 못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취재를 하자고 요청을 드렸지만 유족분에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있고요. 보관돼야 될 서류가 진짜 분실된 상태라고 한다면 규정에 따라서 경찰 내부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유족들이 바라는 건 혹시나 구두 한 짝이라도, 시계 하나라도 어디 진짜 먼지 가득한 곳에 처박혀 있다가 꺼내주기만 한다면, 누군가의 처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라도 있어서 변사사건이 아니라 살인사건으로 미제사건 리스트의 목록에 들어가서 범인을 잡을 수 있게끔 수사 담당 팀이 있었으면, 그래야 조금 마음의 한이 풀릴 것 같다. 경찰분들이 아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도 내사 종결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또 한 번 더 저희가 취재를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속 지켜볼 생각입니다. 표창훈 의원과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호순과 한번 맞춰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와서 맞춰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04년에 발생한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전옥분 씨 같은 경우는 유류품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고요. 화성 여대생 살인사건의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유류품들이 국도변을 따라서 전시하듯이 놓여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만일 같은 범위로 한다면 전옥분 씨 사건을 이렇게 범죄 저지른 사람이 2년 뒤에 진화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딱 연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 사람이라고 한다면 시신 유기됐던 장소의 건너편에도 작은 동산이 있었어요. 지금 재개발 때문에 산이 사라진 상태인데 만일 마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산에 유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길 옆에 시신을 놓고 가는 것보다 되게 황당해요. 도로변에 이 정도? 저기 있는데 못 봤다고? 그리고 실업화된 과정을 보면 여기서 옮겨지지 않은 거거든요. 말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딘가 옮겨놨을 법한데 옮기지 않았다는 건 유기한 이유로도 뭔가 접근을 하지 못했었던 거 아닐까. 당시 공사 관계자가 아니겠느냐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두운 밤이라고 봤을 때 그곳에 있으면서 범행을 저질러야 되고 그 다음날 신용카드를 가서 버렸다고 한다면 차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쪽을 잘 아는 사람, 근데 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뭔가 당시에 여기서 직장이나 또는 뭐 직업적인 이유로 이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게 굉장히 아쉬운 건 그때 당시에 조금 빠르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좀 있었더라면 뭔가 용의자라는 분들이 좀 추려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게 굉장히 아쉽죠.
정부나 수사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요. 발견 일자는 2003년 2월 15일인데 신원이 확인된 게 2003년 4월 18일, 그러니까 두 달 조금 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영안실에 이제 안치가 되어 계셨는데 그 영안실 비용도 가족분들이 부담을 하셨어요. 1,300만 원 정도를 이제 부담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분 입장에서는 실종된 것도 억울하고 사망하셔서 발견된 것도 억울한데 그 신원 확인하는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또 영안실 비용까지 부담을 하셨던 거죠. 또 하나는 남편분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사망신고를 좀 늦춰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주민등록번호나 또 다른 카드 같은 거를 범인이 도용을 해서 사용을 했을 때 범인을 잡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늦추다 보니까 당시 전업분 씨 명의로 있던 차량이나 핸드폰 등이 있었겠죠. 그거를 이제 사망신고를 하고 명의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또 벌금이 50만 원이 또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만 제대로 된다면 범인이 잡을 수만 있다면 라는 생각으로 다 부담하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워요.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닐까. 그 누구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종결된 상태로 남아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분이 한 번도 안 오셨는데 울지 않으셔서 더 슬펐던 것 같기도 하고, 남편분은 안 오셨지만 사실 저희 제작진들은 편집하면서 취재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희가 많이 울었었는데요. 방송이 나가고 난 뒤에 많은 분들께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주고 계신데요. 물론 미비한 부분에 있었다면 비판하는 건 맞겠죠. 그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도 비판을 했었던 거긴 한데 좀 감사했던 좀 부분은 뭐냐면 저희 인터뷰해주셨던 현재 평택경찰서 형사과장님은 사실 당시에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었던 분이세요. 현재 형사과장님이실 뿐이지 이 사건을 수사했던 분이 아니시거든요. 정식으로 인터뷰를 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 유족들의 요청 그리고 저희 요청을 받아서 당시에 기록을 꺼내서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해주셨던 거고요. 그분에서 저는 다시 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없던 내용들도 당시에 형사들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알아봐 주시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 이후에 평택경찰서에서 그리고 경기지방남부경찰청에서 좀 의지를 갖고 다시 재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한을 풀어주고 위안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된 상태에서 다시 살인사건으로 재수사가 들어가려면 가장 중요한 건 결정적인 제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2002년 9월 26일 날 실종됐던 전옥분 씨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나 평택 인근에 발생한 변사사건, 성범죄 사건, 그리고 수원 비상활주로 옆 뚝공사에서 참여했던 강모건설에 일하셨던 이유영 씨나 또 이유영 씨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꼭 저희에게로 제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